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네네. 웹툰계의 미래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참 말하기가 애매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런 질문을 좀 또 제가 해볼게요. 웹툰계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창작 스튜디오가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작가 한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그리고 플랫폼은 그 작가와 계약을 하고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창작 스튜디오 형식에서 여러 사람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동시에 여러 개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현재 업계에 꽤 많아진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그거는? 실제로 창작 스튜디오가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 네. 창작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업계에서의 봤을 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오리지널리티 혹은 완전히 개성적인 작품, 기존에 없던 작품을 하려고 했던 시도에서의 만들어진 결과값이 석 좋지가 않았다.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 작가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약간 품새 시장을 노린 작품군들에 대한 데이터 포집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네. 작가들끼리 모여서 요즘에 어디가 잘 될 것 같아. 요즘 네네. 어떤 소재가 뜨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머리를 굴려서 네네. 신작을 내봤다. 근데 잘 들어받는 경우보다는 잘 안 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죠. 그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올 건 없다. 라고 네네.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네. 조금 오해가 되지 않게 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어떤 업계가 예술적인 부분을 특히 컨텐츠 부분의 업계가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네. 확실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 매출 데이터 포집이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꾸준히 돈이 나올 수 있는 네. 산업체로 유지될 수 있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산업체로 유지가 될 수 있냐.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직원을 고용하고 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익을 내올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그렇죠, 꾸준히 그렇죠. 벌 수 있냐. 그렇죠. 최소한 5년 이상 그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스튜디오 입장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걸 선행이 돼야 사실은 스튜디오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스튜디오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스튜디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그런 계열의 작품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는 매출이 작품을 나오는 작품군이 만들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예측할 수 있고 존재한다. 뭔 소리요? 그러면 주로 스튜디오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누가 만드냐? 그러니까 뭐 어디는 그 플랫폼이 만들기도 하고 어디는 그냥 어떤 개인이 만들기도 하고 어디는 무슨 회사가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웹툰 스튜디오의 투자자의 형태는 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 어떤 이런 타입에서 돈을 이제 준다라고 얘기하는 처음 알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출판사 혹은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그 네이버 쪽에서도 N사 쪽에서도 이번에 리코 네, 그것도 아마 이제 제일 유명 그쵸. 현재로선 제일 유명하고 보통 그 작품을 보시면서 작품의 맨 하단에 이 제작사 로고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유의 있게 보신다면은 아, 야, 이 로고가 상위권 작품 꽤 많이 있네 하시면 그쪽이 되게 잘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룰루랄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곳에서 스튜디오를 투자를 하고 있죠. 스튜디오의 구조는 대포총 어떻게 됩니까? 스튜디오의 구조는 사실 내부 구조 사실은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스타팅 멤버로 포집을 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네, 이제 포켓몬 딱 게임 처음 시작하면 스타팅 포켓몬 누구를 고르느냐. 회사 스튜디오를 꾸렸는데 시작하는 메인 작가가 누구로 시작하느냐. 네네네. 이에 따라서 그 메인 작가에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인형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약간 이거 네. RPG 게임 파티 구성이랑 비슷한 건가요? 거의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회사 이제 그 사장님 입장 만약에 사장님이 계시다면 네네네. 회사 사장님 입장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포섭을 하고 있는 작가를 중점으로 두고 그 작가에 맞춰가지고 스타팅 멤버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쪽의 인력을 더 많이 구성하느냐. 룰루랄라. 뭐 예를 좀 들어주자면 이제 어떤 이제 메인 작가를 보통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시는 쪽에서는 네. 그 중축이 되는 작가분 계세요. 네네네. 이제 그 작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3D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그죠 그죠. 3D 자체를 활용을 못 하시는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트레이싱을 하거나 하나는 네. 배경 사진을 찍어오게 한다고.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떤 타입의 작가는 배경에 3D 작업을 하기 위해 스케치업 작업자들을 구성을 하지만 네. 어떤 작업자들은 사진기를 회사 안에 비치를 해놓고 사진을 찍어오게 하는
그리고 보정 담당 작업자들을 구성하게 되거나 그렇게 달라지는 아니면은 이제 사진 모델 사람 모델 이렇게 사람 모델을 고용하고 섭외를 한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 이제 스튜디오실 아, 네네네. 사진 촬영실을 구비를 하게 한다거나 다 다르군요. 네, 그런 식으로 맞추게 되죠. 하지만 결국은 그 메인 작가의 공정에 따라서 직원을 뽑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네. 직원으로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일반적인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는 거랑 비슷한 구도죠? 정말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네. 이제 당장 이런데 취업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잡코리아 잡코리아 아니면 저 사람인 아처럼 되게 진짜 취준생의 모드로 들어가서 네네네. 잡코리아라 그냥, 사람인 네 그냥 거기서 웹툰으로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거든요. 창작 스튜디오 네, 그냥 다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보통 거기까지 가라라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특히 데뷔 준비하는 지망생분들은 잡코리아 가서 웹툰을 검색하는 건 발상을 잘 못해요. 보통 방사 뭐 이런 데 가시죠? 방사나 어디 뭐 작가님들 단톡방이나 웹툰 스쿨 오십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되게 보면은 구인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많군요. 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업무 조건, 네, 그렇죠. 업무 환경, 네. 거기 원하는 조건 것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간단한데 잘 안 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변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회사에서 토익 점수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그런 스튜디오에서는 포트폴리오 가져오세요.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읽을 뿐이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작업물이 나갑니다. 테스트 작업이 나가는군요. 네. 이제 선화는 선화 담당 해가지고 스케치를 주면서 몇 컷 정도 해주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보통 그 작업을 한 레이어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리고 보통 레이어 정리 되게 중요하게 봐요. 레이어 정리? 네. 레이어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한 명 그거 좀 신기한데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 들어보시면 되게 협업을 위해서 그렇겠죠. 네, 정해진 레이어 작업 방식대로 깔끔하게 얼마나 정리를 했느냐. 이거 중요하다.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개인 창작자들은 네네. 자기 원고의 레이어 그 구조 할 필요 없죠. 네. 사실은 자기에게 편하게 자기에게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트리 구조라고 하죠. 레이어 네. 그룹 안에 또 그룹이 들어가서 딱 맞아, 보면 알 수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협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직원으로서 스튜디오 들어가서 나는 콘티를 맡아, 나는 배경을 맡아, 나는 인물 스케치를 맡아 이렇게 공정을 맡을 때는 이 레이어 구조 같은 것들 시킨 대로 잘해야 된다.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통 회사 쪽에 뭐 윗선이 하는 게 아니라 메인 그림을 작가가. 하는 팀장도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업팀이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내서 누구도 하나가 이제 별 불편한 게 없이 서로한테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는. 아무튼 네. 결국은 그것이 가이드가 나오면 네네네. 꼼꼼하게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협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화가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그 만화를 창작하는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고를 때는 이렇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가서 그럼 보시고 평소 포트폴리오 좀 많이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룰루랄라 박노스타트님 제 슈퍼 어신님이 오셔가지고 작가님 레이어 짱 많음 전 레이어가 좀 많아요. 전 레이어가 좀 많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방식의 편집에 대응하려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배경과 인물과 말풍선과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심지어 톤 같은 거 그 색조 같은 것들 한 번에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 다양성을 살리는 쪽이라서 레이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 어씨가 와서 저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